이번 시간에는 가로분, 정밀할 점, 한자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습득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자죠? 삶입니다. 나눌 분이죠? 살을 계속 나누게 되면, 살을 계속 쪼개게 되면 가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분자가 되겠습니다. 분쇄. 분쇄하자. 용어를 많이 쓰죠. 분쇄 가는 거죠. 그 다음 정밀할 정자입니다. 삶이 풀을 정이죠. 살을 도정을 통해서 풀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 별을 10분이라고 했을 때 깎으면 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살알은 작아지고 빛은 흰빛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해진다는 얘기죠. 정밀할 정자가 되겠습니다. 가로분, 삶이 나눌 분. 살을 계속 쪼개고 나누면은 나중에는 가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쇄. 정밀할 정. 삶이 풀을 정. 살이 풀어도록 도정을 하게 되면 또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밀할 정, 또렷할 정 되겠습니다. 또렷하게 흰색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죠. 정미, 정미, 분쇄, 가로본, 살을 계속적으로 쪼개고 쪼개면 나누면 가루가 된다는 얘기죠. 정밀할 정입니다. 삶이 풀을 청. 살의 색깔이 푸른색을 띠게 된다는 것은 도정을 계속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뚜렷한 흰색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밀할 정, 뚜렷할 정 하면 되겠습니다. 정밀, 정미, 분쇄 이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단장할 장, 헷갈릴 미, 유혹할 미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할 장입니다. 살미 자죠. 그 다음 집음 자입니다. 흙토죠. 집에 흙을 이용해서 살처럼 가늘게 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뭐한다? 단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비유하면은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는 것과 유사하죠. 여기선 집을 짓고 있는 부분에서 마무리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치장하다. 현재는 페인트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횟가루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헷갈릴 미자입니다. 살 미자죠. 갈착입니다. 보시다시피 살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흐트러지게 되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살을 찾기에는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헷갈릴 미자가 되겠습니다. 살이 가버리면, 살이 움직이게 되면 헷갈린다는 얘기죠. 처음 봤던 동일한 살을 선택하기에는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릴 미자가 되겠습니다. 단장할 장, 살미, 집음, 흙토. 살가루처럼 얇게 해서 집에 흙을 바르니까 그것은 단장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페인트를 칠하지만 과거에는 주로 횟가루, 돌을 잘게 부수어서 칠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헷갈릴 미, 살미, 갈착. 살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가버리니까 내가 처음에 지정했던 그 살을, 동일한 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헷갈린다.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모양이 비슷하니까요. 헷갈릴 미, 미로, 사랑의 미로, 미로, 출구를 찾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을 미로라고 하죠. 헷갈릴 미, 단장할 장, 치장, 미로 되겠습니다. 단장할 장, 살가루처럼
작게 가서 흙을 이용해서 집에다가 단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부분이 되겠죠. 저 치장, 헷갈릴미, 사리, 살미, 갈착. 살이 충격에 의해서 또는 어떤 주위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 버리니까, 가버리니까 똑같은 살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 헷갈린다. 헷갈릴 밑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썩 빌릴차 한자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썩입니다. 서물입이죠. 서물입입니다. 열십이 두 개니까요. 하나 일입니다. 21일이죠. 날일입니다. 21일은 옛날 얘기다. 그래서 애썩입니다. 그래서 21일 외우는 방법은 3주. 37이 21이죠. 3주라고 외우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이 7일이니까요. 병아리 부화 기간도 21일입니다. 21일은 옛날 얘기다. 애썩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빌일차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애썩입니다. 사람과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사귀게 되면 물건을 빌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주로 이 한자어를 만들어질 당시에는 주변 이웃이겠죠. 식량이나 도구 등을 빌렸었겠죠. 현재처럼 다양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아주 간단했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말이죠. 애썩. 21일은 날이죠. 21하루 일은 옛날 얘기다. 애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일을 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일. 날짜가 아니고요. 이번에 해일로 설명하게 되면 풀초가 되겠습니다. 하나 일은 땅을 의미합니다. 풀 아래로 뭡니까? 해가 내려갔으니까 해가 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해가 떠선 떠 있는 그 상황은 지난 얘기다. 그래서 지날 석, 애석 되겠습니다. 빌일차. 사람인변이죠. 똑같은 날짜는 사람인입니다. 이 사람인이 변으로 사용될 때, 좌측에 사용될 때는 이 사람으로, 사람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인변을 변형이 되어 사용되죠. 이 사람인을 사용하게 되면, 혹시나 인석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인변으로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인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오래되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귀면 주변 이웃을 말하겠죠. 식량이나 도구를 빌리기도 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식량이나 도구를 빌려줄 턱이 없겠죠. 그래서 빌릴 차자가 되겠습니다. 차용. 차용. 차용하다죠.